벌써 못 받았어? 아, 돈 없다고 계속 우는 소리만 해. 그렇게 왜 빌려줘? 알지도 못하는 사람한테. 이자수에서 금고 갔겠다고 통 사정을 하니까 그랬지 뭐. 벌써 몇 달째야. 이거 안 되겠어. 박사모한테 얘기해서 박사모보러 받아오라 해야겠다. 이해하면 부작용 하는 텐데. 그럼 어떻게 해? 돈을 받아내야지. 안녕하십니까. 어머, 자네 왔어? 이 다리 어디 갔어? 10m 갔나봐. 저기, 여보. 왜? 저기 있잖아. 왜 그래? 뭐? 아니, 나는 그냥 이자 많이 쳐진다 그러길래.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, 이 사람아. 100만 원 지금 돈이야. 그런 거 나한테 상의도 없이 그냥 그런 돈을 막 빌려줘. 잘못했어. 어디야? 어디야, 거기야? 어? 사거리에는 기원약고. 어서오세요. 당신이 이 집 주인이에요? 그런데... 당신 우리 미다리 엄마한테 100만 원 빌렸었죠? 근데 누구신지... 나요. 나 그 사람 남편 되는 사람이에요. 안녕하세요. 여러 소리 할 거 없이 그 빨리 돈 줘요. 예? 돈을 빌려갔으면 빨리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. 예, 당연히 갚아야죠. 갚아야 되는데요. 지금 돈이 없어요. 아니 이런 낙담 이런 사람이 아니 돈 100만 원이 없다는 게 말이나 돼요? 예, 제가 돈이 없다 그러면 다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. IMF 때문에 마누라 같은 사업이 부도가 나가지고 이 약국도 은행에 저당 잡혀 있고요. 약들 다 외상으로 들여놓은 거예요. 그래도 장사하는 사람이 요즘은요 사람들이 약을 안 사 먹습니다. 잘 아시지 않습니까? 하루에 2만 원어치도 안 팔려요. 저 정말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지 막막합니다. 그거야 그쪽 사정이고요. 사정 딱한 거야. 나 당신보다 사정 더 딱한 사람이야. 내가 오죽했으면 내 청아살을 다하는 사람입니다. 내가. 예? 저 여러 사람 갖고 싶어요. 빨리 돈 줘요. 나 돈 필요하니까 빨리 어떻게 해줘요. 죄송합니다. 저기 선생님 정말 돈이 없어요. 좀만 기다려주시죠. 선생님. 예, 선생님. 아니 글쎄. 장사가 안 돼서 그래요. 장사가. 그러니까요. 잠깐만요. 어떻게 오셨어요? 아 예, 지금 감기 몸살 같은데요. 좀 목이 좀 심하게 좀 아프고 예. 또 열도 나고 또 콧물도 좀 나고요. 아 예. 목 아프고 열 나고 콧물이요. 예. 자 같이 가셨어요. 저 요거 한 알에 예. 요거 두 알씩 식후에 같이 드세요. 아, 3일치입니다. 아 예. 예. 얼마죠? 4,500원입니다. 예. 알겠습니다. 예. 예. 고맙습니다. 예, 안녕하세요. 오늘 저거 이거 하나 판 거예요. 좀만 봐주시면 돈 생긴 대로 갚겠습니다. 그러니까요. 좀만 기다려주시면. 잠깐만요. 어서 오세요. 저기 빈혈약 있어요? 예예. 예, 저기. 요거 2만 원이고 요거 3만 원인데요. 3만 원짜리로 주세요. 아 예. 아유 예. 감사합니다. 안녕히 가세요. 이봐요. 하루에 2만 원밖에 못 판다며. 벌써 35,000원 됐잖아요. 예? 그러게 말이에요. 살다 보니 이런 날도 다 있네요. 아유, 죄송합니다. 지금 약 사셨죠? 네. 약 얼마치 사셨습니까? 죄송합니다. 저기 뭐 좀 알아보려고 그러는데. 17,000원치 샀는데요. 17,000원이요? 감사합니다. 네. 오셨어요. 이봐요. 이게 당신 약국 앞에서 2시간 동안 약 사가는 사람 조사를 했는데 2시간 만에 20만 원 넘게 팔렸어. 이래도 뭐 장사 안 내니 돈이 없느니 그럼 할 수 있는 거야? 많이만 팔면 뭐합니까? 돈들을 안 내는데요. 뭐야? 전부 외상이고요. 심지어 돈 안 내고 도망가는 놈들도 있어요. 야 이게 진짜 어디서 거짓말을 하고 있어? 거짓말이라니요. 제가 오늘 제약회사에서 수금이 들어오는데
돈 15만 원이 없어서 아주 미칠 지경이에요. 제가 할 수 있으면은 은행이라도 털고 싶은 심정이라니까요. 저 혹시 저기 돈 가진 거 있으면 15만 원만 꺼주시면 안 될까요? 뭐? 이게 왜 아직 안 와? 기말고사라요. 공부 좀 하고 온대요. 아이고 또 거짓말하고 저 레원이하고 또 쏘다니는 거 아니야? 아 시험 때인데 아마 설마 그럴까? 아, 설마 사람 잡아? 그래도 대란이는 어디 갔어? 친구 뭐 이사 왔다고 집들이 한다고 왔어요. 그래? 미달이 먼저 먹었어요 아까. 명규는? 출석을 불러 출석을. 아무도 없으니까 좀 썰렁해서 그래. 이 일있어 잠깐 나갔어요. 들어가. 여보세요? 어 당신이야? 돈 받았어? 아이 밖에 뭘 받아? 나한테 돈을 꿔달린다 돈을 꿔달래. 아유 왜 그런 놈한테 돈을 꿔줘가지고 진짜. 몰라. 하여튼 저기 집에 들어갈 거니까 집에 들어가서 얘기해. 끊어. 진짜야? 그래. 이 자식 말이야. 어? 돈이 없다는 놈이 외제차 타고 다니다라니까. 아니 이년 이런 말이야. 돈 떼먹으려고 완전 쇼를 하는 거야 이 자식이 정말. 아, 정말 기가 막히네. 어? 아니 넌 맨날 우는 소리 하길래 진짜 없는 줄 알았지. 좀 웃기는 사람이네 이 사람. 이 자식 말이야. 아주 날 우습게 본 모양인데. 그래 두고 봐라. 내 이 자식아 내도 돈을 받아내나 못 받아내나. 이 자식 정말 내가. 아유. 아휴 또 오셨네요. 저 얼른 돈을 갚아야 될 텐데. 야 이 자식아 연극하지 말고 돈 내놔 이 자식아. 연극이라니요.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돈이 없어요. 먹고 죽을래도 없어요. 이 자식이 정말. 야 이 자식아 너 자식아 돈 없는 놈인데 너 왜 저렇게 타고 다녀 자식아. 어? 너 빨리 돈 내놔. 내가 했나. 아 근데 그거 제 차 아니에요. 뭐? 제가요 돈이 없어서요 밤에 대리운전을 해주거든요. 이 자식이 누구 바보로 하나 이 자식아. 빨리 내놔 이 자식아. 아 진짜 좀 어? 없다면 없는 줄 아세요 좀. 이 자식 어디서 큰 소리야 이거. 사람이 말이야 포기할 때 포기할 수도 알아야지. 뭐야 이게. 뭐? 내가 주려고 해서 벌써 줬지. 어? 너 진짜 말 다 했어. 그럼 나 한번 해보자는 거야? 어? 아 해보든지 말든지 뭐 체육증을 써서 어째서 받아놨으면 제주시험 받아내가라. 받아가라. 와 좋았어. 내가 앞에 비켜. 내가 가져갈 거야. 가져라 못 가져가. 내가 없다 그랬잖아. 나가 이제 당신 나가. 어? 나가 이 사람. 저 밀러 왔나? 어디서 영업장에 가서 행패야. 나가. 이 사람 말이야 어디. 너 야 인마 너 눈 안 들어. 안녕하세요. 가란 말이야 없어. 좋아. 에, 에. 누가 좋아. 어? 뭐하는 거야? 어? 옥수수 들어 먹어라. 어? 어, 나 옥수수 먹고 싶었는데 엄마 어떻게 알았어? 내 배 섹스하는데 걸어볼까봐. 씨, 자식 말이야. 이게 뭐야? 이놈 완전 살구냐. 돈 갚을 생각을 안 하는 놈이라고 이놈이. 그런다 약국 간판을 가져오면 어떡해요? 아니 이놈이 문을 잠궈버리잖아. 그럼 어떻게 해? 이거라도 들고 와야지. 아니 그렇다고 그걸 가져와 그래. 지가 돈 안 주고 베개를 봐라 이놈. 자. 여보 우리 그냥 확 고소해버릴까? 고소해봤지 뭐해. 차용증 나서 빌려줬다며. 그럼 어떻게 아버님 새로 이해하신 대로 돈 보내드린다 그랬는데. 기다려봐. 내가 어떻게든 내 받아낼 테니까. 기가 큰 소리 치고 약국 간판 하나 갖고 왔으면서 뭘. 글쎄 기다려보라니까. 어? 뭐야 이거. 이씨. 야 인마 너 문 안 열어. 야 인마 너 이거 뭐야 이거. 새로 했다 왜. 야 인마 새로 할 돈 있으면 돈 갚아 인마 빨리. 싫어. 너 좋아? 너 진짜? 너 끝까지 한번 해보자는 건데? 너 좋아해? 에이. 어?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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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낚시한가? 오늘 오후 수업밖에 없어요. 어머! 탄식할 때 왜 집에 왔어? 야 신마리야 나랑 한번 해보자는 건데? 좋다 나도 고집 있다 이거야. 아니 그걸 왜 자꾸 가져오나? 아니 저 또 새로 해놨더라고요 저걸. 그 사람 참 이상한 사람이네. 그거 할 돈 있으면 돈이라 주든지. 아 제 말이 그 말이야. 이놈 아주 악질이라고 이놈 아주. 아, 나 자식. 야, 이 자식아, 너 정말 이럴 거야? 왜? 야! 야, 임마, 이럴 돈 있으면 돈 내놔, 이 자식아! 싫어! 너!
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보자 이 자식아. 그래 얘 이 자식아 그래 한번 해보자 그래 임마. 그래 가지가라 가지가. 나는 집을 팔아서라도 계속 해놓을 테니까. 기다려. 근데 니네 이거 왜 있어? 어? 몰라. 아빠 야구에서 갖고 왔대. 왜? 몰라. 니네 약국해? 몰라. 어? 와! 맞다 맞다! 시끄러 시끄러! 넌 말이야! 넌 이거 절대 건들지면 안 돼! 알았지? 이봐. 야 되게 좋지? 세 개야! 아니 또 가져오는 거야? 이 자식 말해 내가 평생 내 이런 악질 처음 봤어 내가 아주. 아니 돈 받아지가 안 하고 맨날 그런 것만 가져오고 뭐 하는 거야? 아, 그럼 어떻게 해? 이 자식 말해 돈 주 생활 안 하고 사람 양말 빡빡 올리는데. 아니, 저런 거 여섯 개 만들 돈이면 100만 원 되게도 남겠구만 진짜. 아니, 어떻게 아버님 돈도 빨리 붙여드려야 되는데. 감사합니다. 저기 저 앞에 이 간판에요. 저거 하나 갈 생각 없어요. 제가 아주 싸게 해드리겠습니다. 아니 보니까 저기 저 다 깨졌던데 저거 하나 하세요. 아니요 됐어요. 실례했습니다.